봉지욱 참고인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.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참고인이 이 유죄 판결의 기초를 흔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취재를 하신 것으로 그리고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 판결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김성태, 방용철, 안보수, 아까 3인 성호 말씀드렸다시피 이 3인의 증언이 일치한다. 그래서 이건 유죄다. 전반적인 판결은 그렇거든요. 근데 지금 참고인이 그 1심 판결 이후에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히나 이 3인의 진술 세미나 부분을 취재를 하셨어요. 네.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.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023년 3월 18일. 그날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들, 박상웅 이사, 김영수 본부장, 그리고 박상민 비서 등 아마 오명수 시장도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날 안보수 회장과 안보수 회장의 딸이 검찰청에서 면회한 날 모두 다 같이 만난 날입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 재판부의 그 법무부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했을 때 작년 3월 18일을 뺐더군요. 작년 3월 18일에는 검찰 수사 기록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대지신문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날짜로 작성된 대지 조서는 없습니다. 오히려 그날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3월 18일에는 조서가 없는데 3월 19일과 20일자에 대지신문 조서가 각각 하나씩 총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희한한 대지신문 조서는 처음 봤습니다. 대지라는 것은 통상 공범 관계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주장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검사가 하는 것인데 다섯 명이 나와요. 그날 김성태, 방용철, 뭐 최수용, 안부수 등등에서 다섯 명이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이 잘 모르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머지 멤버들이 채워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술 세미나죠. 네, 3월 19일과 20일에 어느 정도 1차 진술 세미나가 훈련, 네, 결과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5월부터는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저 진술 세미나 관련해서 안무수 딸의 카톡 내용 좀 올려주세요. 지금 이제 참고인이 취재해서 이 기사화한 내용들이거든요. 아빠가 검찰과 합의했어. 쌍방울 관계자끼리는 다 합을 맞췄대. 네.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인이 그 후에 이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네. 그러니까 증인 매수죠. 매수. 네. 진술을 바꿔주고 그 후로 실제로 안부수 씨가 진술을 바꾸거든요. 처음 진술과 달리. 그 오피스텔 매수해줬다는 그 과정 취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지금 저 카카오톡 날짜가 2023년 2월 17일인데 안부수 씨의 딸이 아버지의 전 비서에게 전화해서 8시 한 40분쯤 30분쯤 됐어요. 아버지가 도대체 8시 40분 30분 전에 출정을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딸에게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하고 보석을 합의를 봤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딸은 걱정을 해요. 아버지 진술 바꾸면 안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그대로 진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딸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에서 돌려받은 폰을 쌍방울을 주기로 했어 라고 실제로 그리고 다음날 3월 19일에 쌍방울 측에서 딸을 만나서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. 쌍방울 측에서요? 네. 안부수의 휴대폰을 네. 왜 가져갔습니까? 카카오톡에서는 그렇게 내려와요. 자기들이 네. 혹시나 거기 보면 폰에서 이제 아빠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서의 말로는 아니, 폰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맞춘 지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올까 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증언이 있었고요. 그렇다면 이것은 쌍방울, 안부수, 김성태, 방용철,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들끼리 간에 진술 세미나에 이은 이 진술을 다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그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세 명은 진술이 다 똑같으니까요. 세미나를 해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취지 내용에 따르면 이 판결은 이 진술은 세미나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?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 세미나에 참석했던 쌍방울 임원이 저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. 같이 있었고 안부수의 딸도 있었고 안부수도 있었고 모두 다 모여 있었다. 1313호실 옆에 유리방으로 되는 게 영상 녹화실에 모여 있었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세 명이 앉아 있었다.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.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
안부소 회장의 판결에서는 이게 쌍방울과 대북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믿기로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분명히 적시가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화영 1심 판결문 판사의 논리대로 안부소 회장한테 적용을 하면 안부소 회장의 혐의 중에 대북 송금 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. 그런데 이화영의 1심 판사는 안부수가 그 북한에 줬던 5억 원은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. 그 부분을 뺐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건인데 이 판사가 하면 안부수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. 저는 같은 사건에서 판사를 누구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는 이렇게 기소하고 검찰이 얼마나 부당하게 잘못 재판을 했는지 이따가 네.